컨셉 7강 6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요 빈칸은 여러분 4번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4번에 가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Not all researchers agree on 모든 연구자들이 agree on 어디 어디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죠. 그래서 여러분, not all 주어 동사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부분 부정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어디 어디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on입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on, what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왔을래, 됐을래라고 하면 여러분들, what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 보시고, what 한번 골라보시도록 하세요. 자, 무엇에 대하여냐면, What constitutes middle age? 무엇이 중년입니다. middle age, 중년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constitutes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구성하다. 그러니까 중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constitute 동의어 쓰겠습니다. 첫 번째, compose, 그 다음에 consist of. 자, 특히나 consist of는 여러분들 수동태 불가 동사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중년을 구성하다라는 말이 약간 어색해서, 다시 얘기하면 중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다들 동의하는 게 다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단어는 essence예요, essence. 그래서 이거를 잠깐 바꿔볼게요. 필기 잠깐 해보세요. What the essence of middle age is. 아시겠죠? 그래서 중년의 본질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겠습니다. Most of them think.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죠.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It is the years. 네, 해줘. 나이겠죠. Between 45 and 65. 45세에서 65세 사이를 뭐라고 생각한다? 중년, middle age라고 생각합니다. But others, 다른 사람들은 claim, 자, claim은 주장하다죠. 자, 뭐를 주장하냐면, it covers, 우리 커버 친다라는 말 하잖아. 그쵸? 얘는 포함합니다. 자, 나이를 어느 정도를 포함하냐면, between 35 and 70, 35세에서 70세 사이를 포함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평소에 이제 얘기하던 거고, 그 다음을 봤더니 a recent survey found that 최근의 조사 결과가 얘기를 해주기를, 자, 대절이어 보겠습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Define, 자, define이란 단어는 문장 구조 먼저 보고 할게요. Define A by B입니다. 자, A를 정의하죠. B에 의해서, B 때문에 A를 결정한다, 정의한다입니다. define, 정의하다. 중년을 뭐로서 지금 뭘 보고 정의하냐면, 삶의 랜드마크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애들한테 랜드마크가 뭐야 했더니, 자, 전부 다 모두의 마블 얘기하고 있어. 랜드마크 건설. 그거 아니고, 랜드마크는 일단 단어부터 알아두세요. 획기적인 사건이야.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잊지 못할 사건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를 중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랜드마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동의어 하나만 쓰세요. 자주 나와요. 마일스톤이에요, 마일스톤. 저 마일스톤, 획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쌤이 하나 더 써주고 싶어요. 자, groundbreak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roundbreaking event까지 쓸 건데, 얘도 마찬가지 groundbreaking, 획기적인 사건이요. 전에 없었던 그런 표현이고요. 자, 올라와 하나만 더 쓰자, 얘들아. 자, epoch-making event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나 획기적인 이란 말 쓰고 싶은데라고 하면 1번으로 나오는 게 epoch making입니다. 아시겠죠? epoch make event 전에 없던 획기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중년을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The things,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 랜드마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동격으로 어떤 것들, they've done, 그들이 해온 것들 맞나요? 명사, 주어, 동사, 후치 수식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또뭐 해온 거? 사람들이 accomplished,
그렇죠. 성취에 온 거를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단어 있잖아요. 쌤 글씨 좀 보세요. 아유, achieved. 그렇죠. 행해 온 것들, 성취해 온 것들, 그런 사건을 보고 middle age라고 정한다라고 합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y age, 나이, 단순히 나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랜드마크로 우리는 middle age를 결정한다. 자,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박스 위로 올라오세요. The majority of those in the survey.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Majority of 뭐뭐의 대다수. 오. 자, 뭐의 대다수예요? 그 조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죠. 얘들아, 또 나왔잖아. 도즈 뒤에 후치 수식이죠. 후치 수식이 들어가면 얘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stated, 진술했죠. say랑 똑같이 봐주세요. 대절 이하를요. 중년이라는 것은 a time,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시기다. 어떤 시기, 왼절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people, 사람들이 deepen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deepen, 깊게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깊게 만든 그 시기를 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예를, 자, 4번 동그라미 뒤로 오세요. For example, 연결사 책, 그 예를 들면 84% said that, 84%의 얘기했죠. 중년이라는 것은 a time, 시간 아니라고, 시기라고요, 그쵸? 어떤 시기, 자, to 부정사로 수식하겠습니다. closer, 더, become,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누구와? family and friends.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자, 병렬 구조입니다. 투부정사 한 번 더 수식. be generous, 관대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관대하니겠죠? 그 다음에 또 뭐해지는 시기예요? to think more of, 좀 더 생각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than oneself, 우리 자신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은 요 표현들이 전부 to부터 끝까지가 어떤 표현이죠? deepening relationships가 되겠죠. other people. with other people.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진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주제 잘 생각해 놓으시고 동의어 잘 보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더 복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했고요. 우리 7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